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아, 끝까지 못하겠다. 이런 노래 아시죠? 옛날 사람들 다 아는 만화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바로 기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화 봉우동 전투 보셨나요? 일제강점기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한 전투이자 첫 승전보였죠. 이걸 그린 영화입니다. 실화죠. 1920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봉우동 전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죠. 뭔가 불씨를 당겼는데 그게 뭘까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봉우동은 지금의 중국 연변에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릴 정도로 험준한 곳이죠. 독립군에게는 지형적 장점뿐 아니라 최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체 어디에서 무기를 마련했을까요? 봉우동 전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던 홍범도우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송환됐습니다. 봉우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죠. 앞서 말한 대로 봉우동에 있던 독립군의 손엔 최신 무기가 들려있었습니다.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이나 독일제 마우저 소총, 맥심 기관총 수류탄까지 중무장을 하고 일제를 이겼습니다. 김좌진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은 넉 달 뒤 청산리에서도 일본군을 3천여 명 사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이제 곧 기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립군의 무장은 저 멀리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 오스트리아 제국은 식민지였던 체코에서 군인을 징집합니다. 그런 뒤 러시아와의 전선에 배치하죠.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제국에겐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체코군은 같은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에 곧바로 투항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체코군이 일순간 러시아의 편에 서서 오스트리아로 총구를 돌린 것이죠. 이들은 체코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뒤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 세력은 체제 안정을 위해 이듬해 3월 적이었던 독일과 협상을 합니다. 러시아가 연합국에서 이탈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는데 더 이상 독일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독일 편이었던 오스트리아 제국과도 싸울 이유가 없어진 셈이죠. 체코 군단도 러시아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할 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체코 군단은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독립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조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육로로 서유럽에 진출할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길이 막혀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도를 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도 세계 지도를 떠올려보세요. 왼쪽으로는 못 가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원리상 가능한 일이죠. 이들은 실제 이 일을 해냅니다. 6만여 명에 달하는 체코 군단이 총 길이 9,288km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목적지는 종점인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서 일부 군인은 배를 타고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지나 프랑스로 상륙해 전선에 합류하고 나머지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지나 다시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로 간다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1918년 11월 지긋지긋하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고 고국도 독립을 했죠.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이들의 손에는 중무장, 중화기가 들려있었습니다. 무기가 짐이 돼버렸죠. 바로 이때 낯선 체코인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독립군이었습니다. 늘 이 대목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독립을 원하는 우리 독립군, 이미 독립한 체코군 사이에 무기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독립군은 최신 소총 1,800정과 기관총도 7문, 대포 3문, 수류탄 등으로 무장할 수 있었죠.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신식 무기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무기를 사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인 사업가들이 거액을 내놨습니다. 거부이자 크리스천이던 독립운동가 최재용이 대표적이었죠. 물론 당시 연해주 일대에 살던 한인들도 성금을 냈습니다. 비녀와 가락지도 내놨죠. 요즘도 체코 골동품 시장에 우리나라의 옛 장신구가 거래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만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무려 25년이 지난 뒤에야 광복의 기쁨을 경험했죠. 앞서 봉우동 전투에 불씨를 당긴 사건이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1919년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억압받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뒤 40일쯤 지나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일이죠. 500년을 왕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만세운동한 뒤 해외에 민주공화정 정부를 설립한 건 사실 천지개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쉬지 않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이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전 지구적 스케일의 이야기들이 1914년부터 1920년대까지 벌어졌다니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